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돈나의 영화의 발견입니다. 마돈나를 아세요? 아버지한테 새 심장이 생길 거예요. 근데 그 심장 기증자가 임신한 여자더라고요. 살인이에요. 마돈나는 그 VIP 병동에 근무하는 해림이라는 간호조무사가 어느 날 뇌사 상태에 빠진 채 병실에 실려 들어온 마돈나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의 삶을 추적해가는 미스테리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아기를 살려주세요.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미나라는 여자가 되게 가슴이 크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합가수 마돈나 연상하고 장난처럼 붙여준 별명인데, 근데 나중에 마돈나라는 이름이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주인공 해림은 또 미나하고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. 옷도 입을 때 단추를 꽉 조여 입는다든지 자기를 굉장히 감추고 절제하는 인물. 그래서 그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팝가수 마돈나와는 다른 그런 이미지,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시나리오에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. 힘든 만큼 또 흥행도 되고 좋은 평도 받고. 아무도 없어요? 네. 할머니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. 추격자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알리게 된 영화이기 때문에 힘듦보단 기쁨이 또 기억에 남고요. 그리고 김봉남도 물론 힘들었지만 깐이라는 또 곳에 절 데려다 줬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영화가 됐고, 그리고 이번 마돈나는 좋은 평과 또다시 칸을 찾게 해주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.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했고 굉장히 좀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어요. 엔딩 타이틀이 끝난 다음에 기립박수를 일어나서 쳐주시는데 그때 긴장이 풀리면서 그분들의 눈과 마주치는데 뭔가 그 상 받은 느낌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분들께 정말 고마움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, 이것도 노하우인지라 이제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엄청난 고마움의 표시를 좀 연습했다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블랙이란 영화가 있었어요. 이 메리 두니아에 अगर एक ही शब्द में आया करूं तो मेरी इस कहानी का नाम है ब्लैक. 앞이 안 보이는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정말 올바른 선생님을 만나면서 글을 배워가고 삶 속에 적응하게 만들어주다 그 선생님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면서 기억을 잃게 되는데, 또 반대로 앞이 안 보이는 친구가 그 선생님께 배운 모든 걸 또 알려주는.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는 워터예요.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, 모두가 얘기했던 걸 제일 먼저 표현을 해요. 그게 워터거든요. 물이란 단어를 딱 표현을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고. Impossible is a word that I am. 가능은 가르쳐도 불가능을 가르치지 않은 저 선생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영화로 기억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. 러브 미 이프 유 데어라는 영화 제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. 지금도 왜 끊이는지 모르겠고, 거기에 나오는 여배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거든요. 여자가 눈을 가리고 기찻길에 서 있는데 남자가 구해주지 않고 뭐 그런 장면도 기억나고,
그 마지막 장면에서 시멘트에서 같이 들어가서 안겨가지고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. 되게 색깔로 기억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. To me, and life will always be love beyond road. 영화를 사랑하는 스크린 시청자 여러분, 마돈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영화의 발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